그래서 이렇게 안 모여요, 사람들이. 어, 그 정도예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큰 장이에요.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곳은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놀러 왔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, 즐거운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 나가서 또 소문내고 소문내고 하면 뭐 5천만, 4천만밖에 안 되니까 금방 예. 여기 100만 명한테 알리는데 제주도 100만 명인데 100만 명한테 알리는데 한 5년 걸렸거든요. 뭐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보면은 좀 서울 분들이 많이 오시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이분은. 저도 어차피 서울에서 친구들 워낙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오기 전에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다음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러고 되게 몇 년, 꽤 오래전 얘기지만 제주도에서 문화생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많이 힘들고 서귀포에서 극장도 드시는 많아 보셨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못 가니까 어차피 이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렇게 드실 분들 조식 먹고 그 다음에 낮에는 카페를 열어놓고 한 건데 공간이 있으면 뭐 하나 해서 제가 예 지하로 내려가셨어요.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유일한 그 제 제 최소한의 홍보 수단이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가 저기 제가 저기서 계속 혼자 있었어요. 들어오세요. 저기서 문 딱 뜨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
정말 하늘이 이렇게 연통 하늘이고 바다의 뒷전부 그런 왜 지어요 이거? 일부러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좀 그런 거 있었어요. 팬들이 예. 오거나 알거나 그런 건 엄청 내려왔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팬은 없고 저희가 한 달 거주하실 분, 한 달 사실 분 이렇게 그런 것만 받는 거예요. 그런 전화번호가 분들만. 있던데 이게 이기훈 씨 전화번호인가요? 그 번호가 제 번호인데. 아 그럴까요?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래 번호를 제가 갑자기 이제 제주 내려오면서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어요. 아. 지인들에게는 미안한데 그때 볼라벤이라고 그 폭풍 속으로 그날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 뒤집어져 있는 것도 여러 대 봤고요. 가로등 쓰러져 있고 이거 이런 엄청난 곳이 있구나. 음악 활동은 밖으로는 완전 중단이 돼 있었어요. 예. 예, 근데 저 내부적으로 아주 격렬한 아주 격렬한 시간을 보냈어요. 인생을 한번 사는데 저는 거주지가 크게 바뀌는 게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. 7년 있다 음반이 나온 거죠. 5년 팽팽 놀았죠. 속된 말로 잘 놀았어요. 와 블루베리를 내 마당에서 그러면서도 블루베리 또 심어놓고 새들이 또 와서 쪼아먹으면 그거 못 쪼아먹게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CD 실에다 걸어가지고 막 그 햇볕 받으면은 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것도 주위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내가 아끼던 음악들이 새 쫓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내려오지 않았었어요. 내려올 때는 그 반응이 워낙 좋았었는데 입집이 그러니까 음악을 관심 있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자신이 있었고 그 노래 속에 담겨진 메시지도 자신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뱉었다는 자존감도 있었고 한데 결국 그 음반에 대한 모든 게 리액션이 있어야만 대중들이 안 듣더라고요. 물론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. 그래서 그때 좀 의기소침해졌다 그래야 되나? 뭐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혼자서 음악하면 되지. 정말 정신없이 훌쩍 간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도 11년이 너무 훌쩍 가서 수년 동안 그 느낀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는데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제주에서 작업한 그런 게 딱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전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 없는 부분인 거구나 또 그런 거 그리고 오히려 제주 온 이후로 다시 라이브도 조금씩 움직이게 됐고요. 그래서 콘서트도 하게 됐고. 언제부터 넌 말했지 노을을 보러 가고 싶다고 나도 거길 기억해 그때 보았다. 오늘도 이어주면 할게요. 유명하지 왜 저를 찍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. 그래서 그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습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처음 아니에요. 저 진짜 아니에요. 이것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다 그냥 느껴지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쳤던 건 도가 도인 거. 여긴 누가 뭘 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다 설명해야 하고 바퀴도 붙여놓아야 되나? 예, 그러니까 개가 몇 마리인지 집이 어떻게 이제 몇 시에 자는지 막 이런 거 다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
생각보다 되게 공동체더라고요, 농촌은. 예, 예. 아, 내려오자마자 맞아. 막 제가 뭐 한 사람이고 막 재밌는 일 해보고 싶고 막 이러는 거를 그렇게 예. 지역에서도 그렇고 예.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. 깊은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목표여서 그냥 닭이나 한 마리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. 거기에 계신 이제 지역민들 분들한테 이제 농사일을 배우고 그래서 이번에 농사를 콜라비를 농사를 지었거든요. 농사가 너무 잘 됐다고 사람들이 너무 얘기해 줘갖고 재능이 너무 아유 약간 제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지역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농사는 하늘과 동업이라고 날씨가 좀 많이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거의 뭐 피처링을 피처링을 했다고? 네. 저는 뭐 피처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서울에 있을 때 여기서 나를 너무 필요로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 그러니까요 막 서울에 있을 때 막 그 정도로 막 왜냐면 너무 많고 다들 있잖아요. 예. 네, 그리고 다 각자 이제 각자의 미관에서 각자 열심히 하는 거일 텐데 여기는 뭔가 내려왔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싫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삶이 좀 행복하니까 행복이라기보다도 좋으니까 그렇게 또 크게 위대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밤에 좀 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내려오니까 일부러 지금 화면을 왜 뽑으시는 거예요? 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하얀 그때 이게 좀 닦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색이 네. 색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. 지금 정할까요? 몇 시 좋은가요? 저랑 정하실까요? 기사 언제 나가나요?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감사합니다.